얼굴 천재 손동욱의 깜짝 퀴즈. 돼지로 맛있게 요리 돼지. 먹어도 먹어도 맛있고 또 맛있는 오늘의 음식 무엇일까요? 돈가스. 소금 추억 돈가스입니다. 한 입 꽉 채워지는 돼지고기 요리의 진수 돈가스의 맛의 기술 찾아 고고고. 요즘 돈가스 맛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 이곳.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제가 돈가스 냄새만 맡고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여기 돈가스가 그렇게 또 화제라면서요 또. 네, 잘 찾아오셨어요. 돈가스 나에게 맡겨라. 오늘의 사부 김효정 셰프님. 돈가스 라이브 화사카미라 부른다. 대중적이지만 요리 내공 없으면 실패보는 돈가스 맛의 기술. 하지만 어렵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작은 팁들로 맛있는 돈가스를 만들 수 있다는데요. 제가 또 준비하는 자세만큼 훌륭하잖아요. 재빠르게 준비 완료. 셰프님, 준비하는 재료 싹 다 준비는 했습니다. 제가 돈가스 이거 맛있게 먹을 줄만 알지 방금 네. 올랐거든요. 한 수 좀 알려주시죠. 네. 그러면 뭐부터 하면 될까요? 뭐 밀가루 손을 아니지? 씻어야죠. 아. 아, 고기를 먼저 비린내를 먼저 잡고 네. 그다음 숙성을 시켜야 돼요. 돈가스 맛의 기술 첫 번째 바로 비린내를 잡아라. 돼지고기 맛있는데 특히 비린내 때문에 고민이셨다면 오늘 고민 해결 싹 해드립니다. 어떻게 제가 하죠? 돼지고기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재료만 있으면 되는데요. 일단 뭘까요? 청주를 고기에 살짝 뿌려주시고요. 소금도 솔솔솔. 마지막으로 후추까지 뿌려주시면 돼지고기 비린내 제거 반은 해결된답니다. 나머지 방법은 바로 냉장 숙성인데요. 청주,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한 돼지고기를 하루 동안 냉장 숙성해주면 비린내 제거 100% 해결! 그뿐이 아닙니다. 더욱 담백하고 부드러운 돼지고기 맛이 살아난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튀김옷을 묻힐 차례. 앞서 비린내 제거 삼총사가 활약을 했다며 이제는 튀김옷 삼총사 밀개빵을 준비해주세요. 바로 밀가루, 계란, 빵가루인데요. 밀가루를 묻힌 다음에 계란을 묻히고 빵가루를 묻혀줍니다. 빵가루는 고기가 두툼하기 때문에 꾹꾹 누르면서 잘 묻혀줄 것이 필수. 이제 튀김옷은 다 입혔고 바삭함을 잘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코스가 남았습니다. 자, 이제 따뜻해지러 갑니다. 이제 저는 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네,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요, 사장님? 네, 3분 30초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돈가스가 맛있어지는 황금 씨가 네.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집에서는 이런 기계가 없잖아요. 집에서는 후라이팬에 기름을 조금 넣으시고 너무 세지 않은 온도에 좀 얇게 고기를 얇게 하시고 노린노린 할 때까지 튀기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 아삭바삭 옷을 입은 돈가스로 화려하게 변신 성공! 집에서는 처음에 한번 노릇하게 튀겨주고 꺼내서 한김 식힌 후에 낮은 온도로 한 번 더 튀겨주면 속까지 완벽하게 잘 익는다고 하네요. 이렇군요. 제 손을 거친 돈가스 과연 그 맛 어떨까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진짜 이 제가 만들어서 더 특별한 돈가스. 이야, 이 튀김 옷에 바삭바삭한 이건 뭐 오, 그럴싸한데요. 일부러 막 많이 바르지 않았나 봐요. 찍어 제 입으로. 저 입이 너무 얇이어요. 이게 한 대 툭 찌르시죠. 네. 잘 튀겨져가지고 바삭바삭하면서 고기가 어쩜 이렇게 부드러워요. 야, 진짜 근데 소스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니 이게 너무 새콤달콤해요. 이 무슨 마법을 부리신 거예요, 사장님 여기에? 네, 여기 포귤 껍질이 들어갔습니다. 포귤이 들어서 이렇게 달콤했구나. 아니 근데 6월에는 안 나오잖아요, 포귤. 네. 그래서 라이브를 준비했습니다. 포귤이 없으면 라이브. 두 번째 맛의 기술, 돈가스 찍먹 소스. 수확철에 맞춘 포귤이나 라임의 껍질을 물기 없이 말리고 잘 닦아서 벗겨냅니다. 그리고 껍질을 이용하는 고추와 소금만 있으면 특별한 소스를 만들 수 있는데요. 자, 포귤이랑 고추랑 같은 비율로 넣으시고요. 이 두 개 무게에 15%의 소금을 넣으시면 됩니다. 일명 포귤 후추라는 건데요. 정말 만드는 방법 간단합니다.
특유 껍질과 씨를 뺀 고추, 소금을 한꺼번에 넣고 이렇게 그냥 갈아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 푸큐루츠는 숙성시킨 후에 우스타소스에 넣어서 돈가스에 찍어 먹으면 풍미 제대로 살려줍니다. 꿀팁이네요. 자기야 자기야 우리 돈가스 먹을까? 어머 누구예요? 누굴까요? 뭐 짬뽕? 외국인 여자친구 생겼구나. 아니 짬뽕 난 돈가스 나 어떡하지? 아 진짜 동욱 씨 연애를 빨리 하셔야겠어요. 어떡하지? 짬뽕과 돈가스 이거 뭐 어떻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짬뽕 돈가스 드시면 되죠. 짬뽕 돈가스요? 짬뽕과 돈가스의 이색 만남. 오, 바삭한 돈가스에 얼큰한 국물이 환상의 조화를 이루는데요. 아까 카레 돈가스 그 국물에 알짜배기 팁이 들어 있습니다. 셰프님, 셰프님. 이거 맞죠 이거? 아무리 찾아봐도 이 짜투리라고 생각이 들기 이것밖에 없었어요. 이거 맞죠? 네, 잘 가지고 오셨어요. 아, 그 이걸로 뭐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 남은 부분을 채소로 짬뽕 국물을 만들면은 짬뽕 국물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다고요? 짬뽕 돈가스 조리 방법 알려드릴게요. 고추기름에 각종 채소를 넣어서 볶아서 불맛을 이야 아니 다 끝났네. 여기서 끝났네. 끝났네. 짜투리 채소를 우려 만든 짬뽕 국물을 함께 끓여주고 면에 부어주시면 짬뽕 완성. 아. 여기에 화룡점정 돈가스를 넣어주면 바삭바삭 짬뽕 돈가스 완성됩니다. 짬뽕도 먹고 이거 돈가스도 비주얼 그러니까 일석이조죠. 야 국물 한번 제가 떠먹을게요. 와 아까 짜투리 채소만 넣고도 이런 같이 맛이 난다고요? 네, 그 채소 베이스로 해서 해물도 좀 들어갔죠. 아, 해물까지 어쩐지. 짬뽕에 쓰일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리에도 쓸 수 있겠어요, 육수가. 네, 그럼요. 네, 국도 끓여도 되고 찌개나 다 활용이 가능하죠. 야, 자, 오늘 알려드릴 맛의 기술 첫 번째는요, 고기의 잡내를 없애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푸큐루츠를 넣어라. 세 번째 맛의 기술 짜투리 채소로 맞는 육수를 만들어 라타타타타타타. 자 오늘 알려드린 맛있는 레시피 활용해서 맛있는 돈가스 드시고 행복해 드세요. 맛있는 돈가스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맛의 기술들 정성과 실력은 기본이고요 승승장구하는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평범한 요리 실력을 엣지 있게 상승시켜주는 돈가스 맛의 기술들 꼭 기억하세요.